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 43주년 창립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979년 6월 8일 고 조여훈 목사님께서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저희는 1975년 3월 22일 첫째 딸 선미를 데리고 이민 와서 연합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있을 때 조 목사님 오셔서 만나가지고 1979년 6월달에 특별히 조 목사님 만난 후에 전도사로 이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회로 와서 있다가 1980년도 6월 18일 뉴저지 임마니엘 베티 철치에서 미국 교회입니다. 남침례교회에 소속된 미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2대 목사로 취임해서 33년 동안 목회하는 도중에 특별히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일하시던 집사님 대부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천국에 가시고 오늘 유일하게 우리 김종란 집사님 막내딸을 데리고 오늘 오셨는데 참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영원 집사님 네 분께서 우리 최훈식 집사님 장인 장모님 되시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새벽재단을 하루도 빼지 않고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던 김종란 집사님 비롯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유근옥 집사님 뿐만 아니라 1993년도에 목사 안수를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우리 이광영 목사님 또 지하실에 사진이 여섯 명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안문근 목사 안광선 목사 그 다음에 박근능 목사 그 다음에 유선명 목사 이렇게 그런 분들로 하여금 교회가 저쪽 5.6에게 땅을 사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을 때 그때 일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 5.6에게 땅을 준비했기 때문에 나무도 많고 교회 앞에 나무를 거의 참 고목인데 그 나무에 올라갔다가 우리 이광영 목사에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그 일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근옥 집사님은 여기 왈튼스쿨에서 보험학을 전공하셔서 PhD를 받고 한국에 나가셔서 그 가족들로 하여금 거지 박사 나왔다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여기서 살면서 아내가 드랍스토어를 운영해 가면서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팔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한국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팔고 나가야 되는데 그 파는 금액을 건축허법으로 다 헌금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거지 박사 소리를 들으신 오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또 바랐던 분이 안 나왔는데 우리 최응식 집사님 네 분 오셨고 그 다음에 홍석표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최응식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원미 자매가 두 살 때 만나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원로 안수 집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또 원로 저기 시무 안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하자 집사님도 꽤 오래되셨는데 참 잊지 못할 분들입니다. 2013년도
6월 23일 33년의 목회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박정원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모시는데 3대 목사로 취임하십니다. 처음에 취임하실 때 박정원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33년 목회를 마치는데 이제 시작을 하신다니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큰날이 시큰해지고 그때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 후에 우리 박정원 목사님 처음 취임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이제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에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답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70이 되도록 딸만 둘 주시더니 70세 늦둥이 아들을 주실 줄에 누가 알았느냐.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다 키워서 주셨어요. 다 키워서 다 훈련받고 또 손자 손녀 4명까지 이렇게 주신 걸 이렇게 보고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다 하면서 은퇴한 후에 2017년도 제가 원로 목사의 회장을 한번 지냈습니다. 근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2022년도 또 한 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때마다 1월, 3월, 5월 이렇게 격주로 정기모임을 갔는데 대부분 정기모임 1차 1월 달에 모임은 우리 교회에서 갖게 돼요, 여행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박 목사님이 왜냐하면 호수단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 아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러나 원로 목사님들이 2017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와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소개를 하니까 예배 끝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아들이 설교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43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어딜 가든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참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회 3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은 꽤 오래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60년대입니다. 60년도. 그때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근데 33년 목회하면서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저에게 영향을 끼친 지도자 세 분을 제가 생각했어요. 첫째는 우리 침례교회, 침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예수님 친구를 생각하고 친구가 신랑인 친구를 위해서 들러리 역할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다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밝히는 침례 요한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목회 시작할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 33년을 했습니다. 들러리의 기쁨을 충만 느끼며 사는 일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 위치를 지킨다 하는 원어적인 단어는 타페노프로스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기 위치를 지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몸에 각 지체 지체들이 각각 있듯이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충성할 때 그 몸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설정할 때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생각해봤어요. 너네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라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몰라요. 우리의 위치를 설정한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문명의 이기 가운데 핸드폰 줘서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설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걸 잘못하면 엉뚱한 데 보게 되고 못 보게 된다. 근데 설정을 딱 하는데 신앙생활도 위치 설정을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응답을 잘 받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 하나님은 아버지의 위치에 놓고 나는 아들의 위치에 놓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냥 뭐 눈물만 흘려도 아 제가 뭘 원하는구나. 자녀들이 뭘 원하는 거다?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아까 우리 김종찬 집사님 기도 하시는데 아마도 그동안에 기도 안 하신 거 그냥 함께하는 거 좀 길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소리 제일 많이 찾는 분이 우리 김종찬 집사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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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하면 벌써 아버지는 알아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다. 생각만 해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아들의 위치로 자녀의 위치로 그 위치 설정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의 위치에 놔야 되겠죠? 주인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는 종의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보면 그 위치 설정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 충성하더라고요. 우리의 주인인 로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나는 서버트다.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자세, 그런 위치 설정을 잘 해놓고 신앙생활 하면 아주 충성껏 일 잘하는 일꾼이 되더라. 그 다음에 사랑을 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신부의 위치에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증언해 주고 사랑해 주지 않는,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공중에 들림당해서 주님 만나 혼인식을 혼례식을 할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날 때 기쁨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신부와 신랑이 서로 만나는 그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신부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위치 설정을 잘하자. 그 다음에 꿀을 먹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조용하게 오래간만에 제가 말씀을 하니까 저는 목소리를 한복하는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하나님 주신 목소리, 학생 때 운변하고 목소리 배로 목소리 내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건 피곤한데 여기서 나기 때문에 크게 나간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꼴을 먹일 때 꼴을 양떼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양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목자장이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박정우 목사님 목자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떼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위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침례관을 통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박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십자가의 대명사 뭐 십자가 빼고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책 하나 쓴 것도 십자가.com이라는 책을 쓰고 십자가 목회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이제 사도 바울 빌립보 2장 1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이 재물과 봉사 후에 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관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바울 사도를 본받게 됐어요. 침례와는 들러리의 기쁨, 바울 사도는 관제의 기쁨. 관제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재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재물,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한인 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이 재물이에요. 지금 제사들은 재물이 돼가지고 산제사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는 관제를 드리는 것으로 기뻐하겠다. 관제가 뭐냐면 재물을 드리기 전에 드링크 오프링이라고 해서 물을 붓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관제의 역할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야, 나도 그 역할을 들러리의 기쁨, 관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겠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바울 사도를 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더 좋아하게 된 목사 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의 목사 한 분, 베드로 목사입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은퇴한 목사였어요. 황혼의 짙어 갈 때 그때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 역할을 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세 번씩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봤다고, 그의 눈을 봤다고 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고난당하신 그 모습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게 생활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응? 그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의 모티브가 뭐냐? 아, 모티브. 모티브가 뭐냐? 첫째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함으로 하라. 영어로 말하면 not constraint but willingly. 자원함으로 하라. 자기가 자원해서 일을 할 때는요. 할 때는 게을림을 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종 씨한테 그렇죠. 요즘 자원해서 라이브 드리고 하는데 게을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유근업주사인 픽업을 9시 반에 역전을 가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다 뭘 갖다 드렸다. 벌써 다들 오셨어요. 자원함으로 하는 봉사자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한다는 말을 게으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한테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즐거운 뜻으로 한다. 무슨 탐심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그래서 not for dishonest gain but eagerly 라는 단어 씁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 위치 설정 잘해야 된다.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하는 매너가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예수님은 he came to serve and to give. 목숨을 주시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근데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목자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not overlords but examples.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아 이런 목회자가 있었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베드로가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상급이 반드시 온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저는 목회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강조했어요.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강조했더라고요. 나타나시는 상관을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주는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그런 없어요. 멸류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끝날 시간이 남았는데 언제 또 끝나시려고 그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나가볼게요.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길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아주 무궁무진 나서 근데 하여튼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면서 저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했어요. 이사야가 처음에 등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치라! Cry out!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뭘 외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하는 걸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자. 예,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이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뭐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 말씀만 외치라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외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영어 번역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번역에도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파사, 그라페, 데오, 프로스토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다. 감동 자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놔야 돼요. 파사, 그라페, 데오, 프로스토스. 자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자체인데 하나님의 입김인데 창조의 능력이 결정품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하고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이 온전케 되어서 사람이 먼저 다음에 다른 거 아니더라. 성경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약의 창세기 4장 4절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생략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인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한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침례교 채팅방에 우리 장 그레이스 사모님께서 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담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아주 어렵게 근데 깨어나셔서 카톡을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시면서 아주 귀한 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고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어떤 의사가 사랑받는 암세포는 암을 이긴다.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베스트셀러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유전자를 춤추게 하라. 성경에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뿌린 씨는 말씀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씨 안에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고 또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으로 하셨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영혼의 병, 육신의 병도 고치는 수술도가 될 수 있다. 스폴딩 목사 같은 유명한 설교가 주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들고 29강정에 저기 강단에 딱 서서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고. 그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아멘. 제가 오늘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매주일 말씀을 들고 강단했습니다.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다고 하셔야 돼요. 왜?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치료가 일어날 줄 믿는다. 영혼의 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고칠 줄 믿는다.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다음에 한국에 나가서 참 장애자가 밀체어 타고 김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 나와서 저 앞에 나와서 저기에 앉아서 그냥 한마디 한마디 떨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걸 보고 내가 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요 앞에 앉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역할을 처음에 은퇴한 후에 그때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본론, 결론 거의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하는 말씀 여기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말도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든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계시다.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바울사도가 정의를 내렸어요. 바울사도가 말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나의 복음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는 데 있고 은혜의 복음이다. 영광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요한도 한번 썼더라고요.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으신 로마서 1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New King James Version에 볼 것 같으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이렇게 나와있어요. 헬라 원어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To Evangelion to Christ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말이 원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요란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강하게 변증한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볼 것 같으면 천사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변화해서 전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기구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가끔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말은 달라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기구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 일부분 속해 있는 Kingdom of God, Heaven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혼동하지 않아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나라고,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 워낙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를 말하지만 그 일부분, 이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메시아 왕국, 곧 천년 왕국,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사도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바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 복음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육체적인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셨다.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예수님도 처음에는 오셔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셨어요. 회당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 회개하고 천국을 회개하고 그 마저 준비를 해라. 간단한 천국고. 그러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에 그리고 3장 12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일의 증이다. 부활의 증이다. 육체적인 부활의 증이다.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전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칭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라. 그 다음 너희는 온 땅에 다니고 만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어요. 이 사실을 아시고 내용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적인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면서 자랑한다. 또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는 지식을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여기 있어요. 아담.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믿지 않아서 다 그래요.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어요.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과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의 과, 씨, 길트를 가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벌을 우리가 받도록 되죠. 이게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 다음에 아담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아담의 성품을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Sin, nature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죄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한다.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죄가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는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ransom, 속죄이 되심으로 죄의 빚을 갚아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문제를 해결해 육체적인 죽음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성품 문제, 예수님이 고린도서 5장 19절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peace offering,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의 성품 문제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자범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만족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자범죄 문제도 해결하셨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는 번역을 해놨는데 거기는 만족의 제물이 되셨다. 프로피티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십자가에는 메시지가 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도, 그 말이 영어로 보니까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 메시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메시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공의를 포함한 사랑이 그 메시지의 첫째. 사랑과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장,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식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때 감정처럼 하나님도 그런 감정,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내려가는 게 좋겠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다. 그러면서 공의를 만족시켰다. 공의, 의를 하나님이 예수가 의임을 나타내셨다. 성경 여러 군데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의를 강조하죠.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로마서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용서도 말이죠.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우리 방목사님 금요일 성경 공부 쭉 공부할 때 용서에 대한 말씀 공부했어요. 용서. 저는 이렇게 정리 내렸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용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웃에 있는 죄를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 나를 용서했어요. 십자가 이전의 용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4장 32절, 골로새 3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용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 전과 후는 이렇게 달라요. 용서의 방법이 달라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십자가 이전에 구약시대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그때 십자가 전에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역사 이후에 에베소 4장 30절 바울사도는 골로새 3장 13절에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없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십자가 밑에 나가봐야 되죠. 자기가 용서 못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 못한 거죠. 그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가 포함된 사랑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신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과 희생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십자가 순환, 십자가 고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한다? 그러면 영광의 자리 보증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희생.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것 같으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나 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표현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바로 멸류관. 다시금 멸류관은 분멸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구원과 영생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우리 목사님 종종은 과거 지셨어요. 보장된 사실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여러분들의 영광은 보장된 사실이다. 여러분들의 부활은 보장된 사실이다. 사실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랑하며 전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 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해 그러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울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그걸 알았어요. 첫째는 그가 아는 것 가운데 첫째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바로 알고 예수 믿고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자기 뒤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느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아시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사도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면 바로 믿게 돼. 바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저기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는 그런 짠돌을 가지고 큰 발도 가다가 강한 빛에 의해서 넘어졌죠. 눈이 멀었죠.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저는 갈라디아서에서 그 세 가지를 찾아봤어요. 첫째는 개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십자가의 능력 첫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는 능력 가운데 하나 첫째가 대행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대행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신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말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가 박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권을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가운데 자유수를 무척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in us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through us 그리고 우리를 위해 for us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사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또 내가 세상을 내 십자가에 못 박겠다 하면서 15절에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가 생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자 또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27절이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3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으신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늘 주장합니다. 우리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는 아주 간단하게로 테크나안에 위치해 헬라 원어에는 테크나이라는 뜻. 그 다음에 종알종알하고 자랄 때는 네피우라는 단계까지 자라요. 그 다음에 피아스라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미스바를 12살 때 행해서 상속권을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하기아죠 성도라는 말 또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영구히 거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신 대로 쫓아서 행하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도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짓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소멸하신다. 소멸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을 간다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잘못될 때마다 예의놈 하고 한번 때리고 아무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참으시는데도 어떻게 그래서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느니라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하고 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3주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래간만에 뵙는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하시고 힘쓰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신 분,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잊지 못하는 아무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는 이 말씀 바울 사도의 서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 하는 인사말을 꼭 썼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생각할 때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우리 목사님 힘이 나십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매일 빠지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년에 44주년, 내년 후년에 45주년, 50주년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셔서 우리 목사님의 기운이 꼭 나오시는 집사님들, 형신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